자, 아이고 먹어. 이 비싼 고기 태우면 벌 받아. 응? 어, 너 돼지갈비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. 응? 자, 어서. 응? 나한테 이거 사먹이고 싶어? 네가 왜? 우리 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. 내 딸이 얼마나 되먹은 인간인지 그걸 몰라주는 학교가 문제인 거지. 그러니까 너 학교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뭐랬지? 그 스타일리스트 그거 해? 응. 혹시 나도 은천이처럼 어디서 데려왔어? 내 친딸 아니지? 아이, 은동아. 먹어. 아빠가 미안해. 근데 아빠가 못해준 거 어제 그분이 대신 다 해주셨네. 다른 아빠들처럼 자식들 발판은 못 대줄 망정 걸림돌만 빼고 학교 일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돈만 좀 더 있었어도 살렸을 텐데. 뭐야, 전직 신부가 웬 돈 타령? 그 당당하던 액션 다 어디 갔대? 사실 아빠, 너 미술에 소질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겁났었어. 미대 보내달라 할까 봐. 낯술했어?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이들 거둔다고 손가락질 받는 거는 신경 안 썼는데 너한테는 아빠가 항상 많이 미안했어. 너한테 줘야 할 거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게. 그래도 우리 딸, 우리 딸이 아빠 마음 알겠지.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겠지 하는 마음에. 낯설했네. 했어. 아빠. 응? 하느님 침 같은 건 없어.